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사슴이 숨가쁘게 애원하였습니다. 어서 여기에 숨으렴. 나무꾼은 재빨리 나무단을 헤쳐주었습니다. 사슴은 나무단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뒤이어 사냥꾼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이곳으로 달아났는데 보지 못했소? 아, 예. 조금 전에 저쪽으로 달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무서운 사냥꾼에게 사슴이 잡힐 뻔했구나. 나무꾼은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서야 사슴이 나무단 속에서 살그머니 나오더니 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서 달아나거라. 사냥꾼이 또 올지 모르니. 나무꾼이 재촉을 하자. 그러니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셔요. 난 집이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어. 장가를 들어 늙으신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소원이야.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사슴은 그럼 제 말대로 하셔요 하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저쪽 산속 골짜기에 가면 연못 하나가 있어요. 보름밤이 되면 그 연못에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때 날개옷 하나를 감추셔요.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지킬 것은 아기를 새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내주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골짜기로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무지개가 비치더니 선녀들이 날개옷을 나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참 아름답다.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선녀들은 날개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했습니다. 옳지. 날개옷을 감추어야지. 나무꾼은 살금살금 기어가서 날개옷 하나를 바위 뒤에 감추었습니다. 얼마 뒤에 선녀들이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시원해. 여기보다 더 맑고 시원한 물은 없어. 선녀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날개옷을 입었습니다. 내 옷이 어디 갔을까? 한 선녀가 날개옷을 찾느라고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를 어째? 다른 선녀들도 날개옷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날개옷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훔쳐갈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는데 날개옷이 어디 갔을까? 선녀들이 날개옷을 찾는 동안에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서 올라가야겠어. 우리 먼저 올라갈 테니 옷을 찾는 대로 오렴. 선녀들은 이렇게 말하고 날개옷을 나풀거리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혼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녀님, 울지 마셔요. 이제 됐다 싶은 나무꾼이 선녀가 있는 곳으로 걸어나오며 말하자 아저씨는 누구셔요? 선녀가 물었습니다.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입니다. 그럼 내 옷을 좀 찾아주셔요. 날개옷을 잃어버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선녀님의 날개옷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꾼이 바위 뒤에 감추어둔 날개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날개옷. 선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서 날개옷을 주셔요. 선녀님이 나하고 결혼해 주시면 이 날개옷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날개옷을 감추셨군요.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과 결혼하였습니다. 선녀와 결혼한 나무꾼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선녀도 나무꾼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에 선녀는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나무꾼이 아기를 보고 기뻐하자 선녀는 이제 날개 옷을 돌려주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슴이 아기 셋을 낳을 때까지는 날개 옷을 내주지 말라고 했어.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생각하고 선녀에게 날개 옷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둘째 아기를 낳은 뒤에 또 이제 아기를 둘이나 낳았으니 날개 옷을 돌려주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셋 낳을 때까지는 안 돼.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생각하고 이번에도 날개 옷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녀는 예쁘게 자라난 두 아이에게 하늘나라에서 살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선녀예요? 아이 좋아라.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선녀이면서 지금은 왜 땅 위에 살아요? 날개 옷 때문이란다. 선녀는 나무꾼인 아버지가 날개 옷을 감추어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졸라야겠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나무꾼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날개 옷을 어디에 감추어 두었어요? 엄마가 날개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졸라대자 나무꾼은 감추어둔 날개 옷을 꺼내왔습니다. 나무꾼한테서 날개 옷을 받아입은 선녀는 갑자기 두 아이를 양쪽 팔에 안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나무꾼은 슬퍼하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은 힘없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슴을 만났습니다. 사슴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어서 얘기해 주렴. 이번 보름밤에 산속 연못에 가셔서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얼른 올라타고 하늘나라로 가셔요. 얼마 후 정말 하늘에서 두레박이 덩실덩실 내려왔습니다. 옳지, 됐다.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두레박은 재빨리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늘나라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던 나무꾼은 땅 위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땅 위에 잠깐 다녀올 수 없겠소? 그럼 이 용마를 타고 가셔요. 그런데 용마에서 내리면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어요. 명심하셔요.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반가워서 호박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뜨거운 호박죽을 먹다가 그만 용마의 잔등에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용마에서 떨어진 나무꾼은 하늘을 쳐다보며 슬퍼하다가 죽어서 수탉이 되었습니다.